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우나맵, 우나 인질전, 인질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디스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통제실, 1층 지도사무실, 1층 해안경비대 사무실, 지하 비품실까지 해서 2층 먼저 순서대로 2층, 1층, 지하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통제실입니다. 해경이라고도 불리고, 해경 말고도 뭐 신관이라고도 불리죠. 위아래 뚫리지 않습니다. 다만 밑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이쪽 밑에는 뚫리긴 합니다만 의미가 없죠. 밑에 트랩도 하나 더 있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는 앞에 두 개, 이쪽에는 밑에 허벅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에 통로로 올 때 허벅지나 아니면은 발이 보일 정도로만 써주십니다. 그 밑에 구멍만 이렇게. 샷건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샷건을 들고 있는 아군이 없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리인포스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트랩도어도 막습니다. 트랩도어를 막는 이유는 밑에 밑에 지도사무실 쪽에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수류탄을 던져버리면은 밴디시 여기서 장난질을 할 때, 그러니까 밴디시 수류탄을 완전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예거를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차라리 여기 트랩도어를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밴디시 안전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리인포스를 두 개 쓰는데 여기 하나만 막아요. 하나만 막는 이유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구간 쪽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막고 여기는 뚫어요. 여기 뚫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위에 뚫지 않고 여기에 뚫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그러니까 앉아서 지나가야지 웬만하면은 저쪽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을 뚫었을 때 머리 라인이 안 보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기는 리인포스를 하고요. 여기도 리인포스를 합니다. 여기 리인포스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글라즈가 그 반대편에서, 그 구간 옥상에서 구간 옥상에서 여기를 뚫어버리면은 여기 구멍이 생겨요. 글라즈 총이 위력이 장난이 아니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트랩도어도 막으셔도 되고 안 막으셔도 되는데 저는 막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도 당연히 막아야 되죠. 아까 전 막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드론 구멍 하나 있고 CCTV 하나 있고 그거 이외에는 뭐 따로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프로스트 의외로 좋습니다. 여기 밑에 아니면 여기 밑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웬만하면 여기 뒤쪽에서는 별로 잘 안 오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쏴가지고 보면은 여기 레플 타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층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여기 레플 타는 게 보여가지고 웬만하면 잘 안 오죠. 뒤쪽으로는. 그거 말고는 약간 꼼수 같은 건데 상대방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요. 창문이 잘 깨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줌이 없는 권총으로 보고 있지만 어컥을 보신다면 정말 창문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는 자리. 네, 이거 이외에도 바깥에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쪽 뒤에 레펠이나 혹은 뭐 이쪽으로 나가셔가지고, 특히 이쪽에 많이 있어요. 이런데 드론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드론을 좀 많이 보거든요. 아니면 옥상에서 드론을 던져가지고 밑으로 본다거나 그럴 때는 반대편 구간으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바리케이드 깨시면은 바로 이쪽이 보여요. 그리고 바로 이쪽 위가 아까 말씀드린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C4가 있다면은 여기 던져가지고 던지고 들어와서 터트리면 딱 맞아요. 시간이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외에는 말씀드릴 만한 게 구간 가시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장소가 여기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뒤로 좀 가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거라 아니면은 좀 더 뒤로 가시면은 저쪽에 리인포스 할 때 그 저쪽에 리인포스 되어 있는데 뭐 뭐 붙인다거나 살짝 보여요. 살짝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쏘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소파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상대방이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러니까 여기를 견제한다고 살짝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쪽에 말씀드렸던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쪽 이쪽엔 트로피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네, 라운지 있는 쪽이랑 많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면은 되게 좋게 네 싸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여기를 봐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레페를 타고 여기를 무조건 보거든요. 그래서 헤드샷 그니까 노릴 수 있긴 해요. 근데 물론 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딱히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없고 지하 1층이나 1층 간다 하더라도 딱히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상대방은 대부분이니까 신건물의 옥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쏜다고 하더라도 시야도 잘 안 보일 뿐더러 있을 거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창문을 깨고 보시는 거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딱히 여기도 깨도 딱히 의미가 없고요. 그니까 애초에 구건물 옥상이나 아니면 신건물 옥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레펠은 잘 없어요. 트랩도 한번 봐드릴게요. 트랩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살인적인데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가 막혀 있고 그러니까 앞에 드론을 보고 아군이 그냥 저거 그러니까 아군이 앞에 림포스 앞에 밴디지를 한다 장난질을 한다면 여기다가 쏘시면 돼요. 잘 뚫리거든요. 여기다 쏘시면 돼요, 그냥. 네.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트랩도어 말고 여기를 막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여기 뚫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따로 뚫릴 만한 곳은 없고 여기 뚫리겠네요. 근데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나 수비팀 입장에서나 여길 뚫어봤자 밑에 어차피 있는 사람도 없고 네 공격팀 입장에서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 구멍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레펠을 이쪽에서 레펠을 타고 보시면은 드론 구멍이 정말 잘 보여요. 근데 의미가 없죠. 되게 의미가 없는 게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살짝 근데 물론 지나가봤자 얘 여긴데 그냥 여기일 뿐인데 여기 막히는 것 뿐인데 뭐 딱히 뭐 뮤트 같은 경우에는 드론 구멍 다 막으시면 되고요.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에 특히 야외에 좀 많이 던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던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옥상에다 던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에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못 들어가요. 근데 참고로 부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에코를 한다면은 여기 근데 여기도 트랩도 있어가지고 딱히 뭐 좋은 자리는 아니고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쓰는 거 여기 어차피 리포스 해놓을 거잖아요. 뭐 에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니까 이쪽에다 복도 쪽에다 둬야겠죠. 복도 어차피 창문은 레펠을 타고 못 오니까요. 웬만하면 복도나 아니면 서버룸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좀 특이하죠? 그니까 레펠 타는 걸 막을 레펠 타는 거나 아니면은 저걸 막기 위해서 구건물을 가야 되니까요. 확실히 그니까 영사관이라는 맵도 다르고 맵의 좀 컨셉이 그니까 뭔가는 주어진 상태에서 맵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도사무실 1층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신관. 신관 2층입니다. 아, 통제소라고도 불리고요. 위에 아까 전 툴팁 오류인 것 같은데, 여기도 통제소였는데, 여기 아까 전 해경이라고 나오네요, 여기는. 통제소라고 해야 되나, 해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리인포설레드로 하겠습니다. 아, 뭐,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두 개. 여기 앞에 하나, 여기, 여기 저기 두 개. 여긴 뚫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막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뚫려도 의미 없죠. 물론 공격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네, 여기 트랩도 하나 있고요. 트랩도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 여기 뚫리고요. 여기 뚫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그러니까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의 질감은 안 뚫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뚫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인보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건 뚫리고 어떤 건 안 뚫리는 거에 대해서 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여기도 당연히 뚫리고요. 여기 레인포스 하나, 아, 여기 트랩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밑에도 뚫립니다. 밑에는 지하, 그러니까 밑에는 1층이에요. 1층. 야외 쪽이랑 가까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있는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쪽 자리는, 그러니까 지도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석이 있을만한 자리가 좀 눈에 보여요. 여기 트랩도 쪽이라던가, 여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창문은 위험하니까 당연히 안 있고, 여기라던가, 여기 가운데라던가, 아니면 여기 붙어 있는다던가, 혹은 뭐 여기 안쪽이라던가, 여기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해서, 그러니까 자리를 잘 아신다면은 1층에서 수류탄을 들고 쿠킹해가지고 잡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없고, 대신에 여기는 안 뚫리죠. 그러니까 이쪽 자리, 그러니까 군의 식당 자리는 아예 안 뚫려요. 대신에 위에는 뚫리는 공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3층 싸움이 되게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별로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단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단 밑에서 다리를 보고 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는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별로 안 가시는 게 좋긴 해요. 여기는 뭐 방패로 진입한다는 걸 좀 늦춘다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패 설치해가지고 진입한다는 거나, 아니면은 저기 뒤에 차 뒤에서 쏘는 거를 막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블랙미러는 여기다가 하나, 여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설치해봤자 의미가 없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라가 있다면은 여기랑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안쪽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안쪽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할 거라면 당연히 여기 위에도 트랩도어를 막아야 되고, 대신에 여기를 인포스 하셔가지고 여기 블랙미를 설치하신다면은 되게 시야가 좋죠.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여기를 뚫고 여기를 블랙미를 설치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앉아서 설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앉아서 설치하는 거는,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계단의 밑에 지하에 있는 적을 보기 위함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는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딱히 상관이 없네요, 여기는. 계단 보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2층 한번, 3층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뚫린 구간이 바로 여기고요. 근데 여기를 해봤자, 근데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뚫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해봤자 뭐 뒤에, 그니까 저쪽 구멍 사이에서는, 그니까 이쪽 구멍을 보려면은 당연히 트랩도어를 뚫어가지고 보는 게 맞긴 한데, 트랩도어에 힙 하나가 없다 한다, 하지만 난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지하에서 쏘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 여기 잘 뚫려요. 그니까 이렇게 타일이라고 해서, 그니까 안 뚫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당연히 나무니까 당연히 뚫리고요, 여기는. 네, 어차피 뚫어봤자 어차피 군액식당이죠. 군액식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제가 지금 쏘는 곳에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쏘는 곳에 되게 많은 이유는, 그러니까 뒤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창문에 퓨즈 설치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펄스가 여기 특히 자리 위치 되게 많, 그러니까 여기 특히 자리 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자판기 있는 쪽에 특히, 그니까 여기에서 여기 특히 많이 있어요, 펄스가.
창문에 누가 그니까 언제 그거 퓨즈가 클러스터를 박냐 안 박냐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명쯤은 있긴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상대방의 스폰 위치를 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샷건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니까 이쪽 구석이라든지 뭐 이쪽이라든지 일단은 그니까 나중에 커스텀으로 쏘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 여기라든지. 그니까 물론 그니까 상대방이 그니까 핑이 찍히면은 이동을 하겠지만, 여기도 뚫려요. 핑이 찍히면 이동을 하겠지만, 그니까 확실하게 그니까 확실하게 스폰 위치가 만약에 저기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 한다면은 달려와가지고 상대방이 아마 리인포스를 다 하고 숨을 때쯤일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에 여기 벤 쪽에 있어가지고 수류탄을 집고 그러니까 던지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당연히 주의를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맞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네. 가만히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맞으셔야 되고. 뭐 자칼도 괜찮아요. 자칼도 만약에 핑을 찍었다면은 여기 밑에 내려가지고 밑에서 위로 쏘시는 것도, 위에서 밑으로 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를 좀 더 알려드리지 못한 게 좀 죄송하네요. 네, 아까 전에 봤던 게 이쪽이죠.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양개미들 사무실 1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해양경비대 사무실입니다. 해경이라고도 불리고요. 저는 따로 개인적으로 구관이라고도 부르죠. 구관 신관의 차이는 건물 색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뭐 밑에 보시면 탈도 보시면은 그렇지만 약간 좀 밝은 톤, 약간 회색깔이나 갈색깔의 느낌이 받는 톤이 구관이고, 하얀색이나 파란색이 좀 어울려져 있는 이쪽 앞에 있는 건물이 신관,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두 개 쓰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두 개 쓰시면 되고, 당연히 지하 트랩도 막으셔야 되고요. 앞에 막으셔야 되고, 여기 하나가 두 개 쓸 거예요. 여기도 쓰셔야 되고요. 여기는 아마 네 개쯤인가 세 개쯤 될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뭐 충분히 다 막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타일 다 뚫립니다. 위는 당연히 옥상이니까 뚫리지 않고요. 미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거를 뒤에 언패, 은언패 삼아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하나, 그니까 이쪽 살짝 이쪽에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라를 뚫으면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여기랑 그러니까 여기 이쪽 통로랑 이쪽 통로랑 그리고 플러스에서 여기 계단까지 해서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뚫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뚫으시면 돼요. 여기를 뚫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10%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문에서 여기를 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정문에서 여기 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 상대방이 뭣도 모르고 여기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고립되도록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나가려면 뒤로 나가야 하는 거 말고는. 근데 물론 상대방은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를 뚫고 다시 들어올 건데, 당연히 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으로 여기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블랙미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리인포스 해놨으니까 여기 주변에 뭐 뚫리는 거는 뭐 여기 뭐 이렇게 가스통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뭐 딱히 뭐 뚫리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트위스 드론 같은 경우에는 막으려면 여기랑 이쪽에다가 그 이동식 방패 설치하시면은 트위치가 안으로 못 들어와가지고 가스통도 못 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밑에 타일 다 뚫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랩도어라도 일단 막아야 되죠. 여기는 앞에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뚫으셔도 되고 막으셔도 되고. 게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여기 있어봤자 당연히 의미도 없고, 그리고 애초에 상대방이 여기 앞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여기를 뚫고 여기를 그러니까 충분히 본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은근히 고립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있을 거라면은 이쪽쯤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충격 수류탄을 뚫어가지고 그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딱히 뭐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카베이라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당연히 바리케이드를 하고요. 여기 바리케이드 설치를 하고 여기 카베이라가 샷건을 들고 여기 있으면은 좋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거 이외에는 공격팀 입장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웬만하면은 여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라던가 트랩도 주변에. 그니까 지하에서는 기흑자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기흑자 트랩도 주변으로 기흑자 이렇게 기흑자 트랩도 주변으로. 그리고 여기도 은근히 있긴 하죠. 여기는 거기 입구 쪽 그니까 지하 입구 쪽. 그니까 여기도 은근히 그니까 인질이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노릴만은 한데 분명히 상대방이 그니까 이쪽 스폰 자리여야지만 여기도 노릴 수 있죠. 여기도 괜찮고요. 딱히 그것 말고는 뭐 여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이 타일은 뚫리지 않는 타일이라서 여기 안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딱히 좀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쏠 때쯤에 나와가지고 밑으로 봐야지만 좀 의미가 있는데 지하 가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흑자로 말씀드렸죠. 여기랑 여기 기흑자.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기흑자. 뭐 공격팀으로 보면은 반대 니은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되게 좀 외우기 쉬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좀 여기가 그니까 인질 근처에 있는 곳이고 근데 여기는 수류탄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니까 버기나 이런 걸로 샷건 같은 걸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수류탄을 하시면은 그니까 이쪽에 바로 앞에 있는 인질이 맞아가지고 좀 별로 안 좋고요. 차라리 노리실 거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수류탄 던지시면은 바로 앞에 있는 타일 그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뚫리는 쪽까지 여기까지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니까 맞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저는 실험을 안 해봐서 저도 잘. 여기 위에 당연히 다 뚫리고요. 네, 뚫리는데 의미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만 네,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그것 말고는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뭐 3층 올라가서 신관 3층 올라가서 옥상에 있는 적 잡아도 상관없고 뭐. 근데 솔직히 여기는 이쪽에 스폰킬 자리 라고 말고는 딱히 뭐 응용할 게 별로 없죠. 네, 여기도 솔직히 좀 의미가 없어요. 뭐 다 뚫리지 않는 이상은 뭐.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더 크게 뚫리기 때문에 여기 밑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 뚫리죠. 여기는 위아래 다 안 뚫리고 대신에 창문 같은 경우가 좀 그러니까 공격팀한테 좀 유리해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운하 인질전의 마지막 위치인 보트 비품실 지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해경 1층 비품실입니다. 구간 지하 1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위에 뚫립니다. 밑에는 당연히 지하니까 뚫리지 않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여기 여긴 뚫어도 되고 뚫지 않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딱히 뭐 뚫어도 되고 뚫지 않아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뚫어도 되고 뚫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는 뚫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는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계단 때문이에요. 계단
계단 때문이에요. 물론 이쪽에서도 계단 보이긴 하지만 이쪽에 솔직히 사람이 별로 없죠. 이쪽에는 사람이 별로 있지가 않죠. 여기 어차피 바로 뚫리니까요. 웬만하면 여기 안쪽에 있으려고 하죠. 공격팀 입장에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레페를 타고 보시면은 여기 위에 구멍이 살짝 있어요. 이 구멍으로 수류탄 던진다거나 성광탄이나 아니면 총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각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레페를 타고 보이면은 저도 그러니까 나도 이 위치에서 보이는 상대방도 당연히 이 위치에서 보이죠. 레페를 타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는 위에 당연히 트랩도 막으셔야 되고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는 여기에다가 하나 여기에다가 하나 놓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하나 놓으셔도 되는데 당연히 여기 리인포스 하셔야 되죠. 아니면은 뭐 여기에다가 리인포스 여기에다가 그거 미라 블랙미러 여기 하나 해가지고 두 개 쓰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어찌됐든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견제는 좋으니까요. 그것 말고 화장실 여기도 당연히 뚫립니다. 여기는 트랩도어가 없는데 여기에는 트랩도어가 하나 있어요. 라운지 쪽 트랩도어 여기 당연히 막아놓고요. 위층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층에서는 밑에 뚫어놓고 보여드릴게요. 뚫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긴 이렇게 뚫을게요. 오유. 이게 물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뚫지 않고 여기다 뚫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여기도 뚫어놓고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를 뚫진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긴 해요. 시야각이 잘 안 보여요. 네, 특히나 여기도 뚫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시야각도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안 보여드리면 섭하니까. 네. 여기는 이쪽이죠. 대부분 다 뚫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층에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니까 2층을 쓰는데 여기 좀 별로 안 좋긴 해요. 여기 퓨즈 클러스터 때문에. 네. 여기가 이쪽이고요. 여기가 아까 전에 인질 있는 쪽 인질 잡을 때 여기서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입구 쪽 비슷비슷하죠. 이쪽에 인질 있을 때랑 이쪽에 인질 있을 때 역으로 공격팀이 쏘는 자리랑 비슷하죠. 여기가 그 리인포스 뚫렸을 때 보는 자리이긴 한데 살짝 네 시작하기 좀 더 뚫어야지만 보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사건에 탄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충격수류탄을 뚫으시려면 좀 잘 뚫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여기도 나쁘진 않네요. 네,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근데 대신에 여기는 턱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인질 잡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갈까도 의문이고 여긴 좀 비스듬하게 써야 돼서 앞에 있는 철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 입구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입구나 좀 더 뒤로 가가지고 여기 인지를 본다거나 혹은 뭐 여기 들어오는 입구 본다거나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빠르게 끝난 것 같죠? 왠지 모르게 뭐 그것 말고는 뭐 딱히 뭐 프로스트도 괜찮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층 위쪽에 보시면은 창문이 있었잖아요. 그 앞쪽에 금속 탐지기 있는 쪽에 예, 바로 떨어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저택이랑 비슷하죠. 저택에서 헬스장 가는 길 그러니까 저택 1층 당구장에서 헬스장 가는 떨어지는 그 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이외에는 이쪽으로 나가신다거나 반대쪽으로 나가시면은 길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요. 여기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쏘셔도 되는데 대신에 복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라스트가 저기 있다 한다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좀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만한 게 신관 1층 정도가 되겠네요. 신관 1층에서 네, 신관 1층에 가려면은 어컥을 끼고 있는 오퍼레이터여야 해요. 밴딧이나 예거 이쪽에 보시면은 그니까 여기 레펠 타고 있는 적 혹은 뭐 여기 뒤에서 브리싱 차지를 하는 적이라든지 여기 뒤에 있는 적이라든지 잘 보여요. 하지만 그니까 당연히 똑같이 개활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좀 더 어둡죠. 제거 그니까 여기 있는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밝기도 하고 그니까 어눔패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벤 말고는 하얀색 벤 말고는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해요. 그래서 와리가리 이동속도가 빠른 그니까 아머가 1이고 스피드가 3인 그리고 어커길 끼고 있는 예거나 밴딧 정도가 여기서 어그로만 끌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저는 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는 뭐 빼가지고 여기서 지도 사무실에서 여기 창문 깨가지고 이렇게 농성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일단은 그니까 당연하게 그니까 CG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하면은 이쪽에서 노려야 되고 1층이면은 2층에서 노려야 되고 그니까 그거 말고 반대편 건물이 있다면 반대편 건물에서 상대방이 들어온 적도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하 인질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